찬미 성모님. 찬미 성모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과 성모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때리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10월 첫 토요일에 급성 폐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이 왔는데요. 첫 토요일 2시부터 방을 다 뒹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급성 폐혈증 같다. 저는 쇼크가 아물었거든요. 쇼크가 아물면 금방 죽는데요. 다발성 장기부전 아니어도 폐혈증만 걸려도 위험한데 저는 급성 폐혈증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다 와가지고 간 수치도 900이 나갔어요. 모든 장기가 다 그렇게 흔들었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보고 싶었으면 기어코 여기 오려고 집에서 막 뒹굴면서도 내 시간을 늦춰주라 회장님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말씀 전할 시간이 다 지나가고 혈압은 완전히 떨어지고 아주 열은 막 올라가고 계속 혈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내가 만남을 가겠다. 이제 만남 시간이 지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손이라도 흔들겠다. 뽀뽀라 가겠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기도회가 끝나서 다 오셨는데 기도 끝나고 뭐 너무 힘든데 병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먼저 자라. 그러고 혼자 그렇게 또 막 고통받다가 그날 밤에서 병원에 갔더니 준비하라고 아예 산소 마스크도 안 씌워줘요. 그러니까 함께 간 배달 회장님은 무슨 준비를 입원 준비를 하라던가 그럴게요. 주환자실에 넣어놓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산소 마스크 하고 있는데 저는 숨을 못 쉬어서 아주 몰라를 하는데 산소 마스크도 안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나오니까 다른 환자를 통해서 아는데요. 그 정도로 죽는다고 놔둬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10월 19일 날 참석했죠. 밤에 퇴원 안 해주잖아요. 근데 19일 날 참석하려고 18일 날 사정사정해가지고 밤에 퇴원하고 19일 날 참석해가지고 저렇게 말씀 전한 거예요. 근데 배달회장 교통 계속 심하다는데 계속 심하다기도 엄마는 딱 나와서 말씀 전할 때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으니까 고통받는다고 말하는 배달회장 거짓말쟁이가. 근데 세상에 그때 급성 폐혈증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걸렸어도 그 손만 흔들겠다는 사람이 어지간했으면 못 나왔을까요? 그죠? 나오면 여러분들 손이라도 흔들어줄 수 있는데 못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산소포화도가 85%까지 떨어진 거예요. 산소포화도 모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정도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90 이하로 나가면 안 되는데 85가 나가요. 계속해서 산소통 큰 거 놔두고 또 어느 날은 하룻밤에 적은 거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서울 다 병원에 갔는데 삼성병원으로 또 보냈어요. 제가 가는 병원에서 세 군데를 갔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쪽에서는요 아주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급성 심근경색에도 스탠드를 넣는데 스탠드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도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그 의사가 이제 박사예요. 근데 그 전에 본 사람들이 스탠드도 안 넣고 잘못 본 거래요. 그날도 예약을 해주고 그 다음날도 예약을 해주고 일주일 후에도 예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안 좋으니까 검사해보나. 그래서 그거는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 이 병원에서 보지 말라는 거였구나. 왜냐면 제 심장에 머리카락만큼 넘어가지고 학회까지 가가지고 연구까지 했어요. 완전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본 사람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절대 심근경색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아 이 병원에서 보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병원 나왔어요. 또 주님께서 살려주시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완전히 임종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입에 한 사람이 그때 신부님이 너무 재촉하시고 맨날 혼나니까 막 주눅이 들려가지고 빨리 하느라고 제대로 못 썼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입에 한 사람이나 제대로 쓰고 5대 음성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하면서도 이번에 서울병원 가면서 사실 저는 다시 내려올 수 있을까? 다시 내려오지 못할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고통이 심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 검사하고 있어요. 이런 데다 막 붙여가지고 하니까 많이 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원이 새로 지어져가지고 아주 일반적 아주 좋은 데에서 그랬어요. 거기 들어갔는데요. 이제 뭔가 여시없이 제가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고통을 받아도 좀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딱 떨어지는데 꽉 두 손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안 다치도록 그 정신을 차려서 했는데 그때 사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 아 이대로 죽는가 그렇게 했는데 저 도와주는 갓단나 수녀가 막 엄마 쓰러졌다고 부르니까 배드레장 제가 쓰러져갖고 있으니까 정신없이 들어와서 막 저를 이제 일어났겠죠. 근데 그렇게 세게 넘어졌는데 주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도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회장님 위에 있거든요. 완전히 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요. 제가 자율신경 때문에 지금도 화장실 불을 안 켜고 다니거든요. 마귀는 어디 가서든지 저를 쓰러뜨려 가는데 그것이 최상의 목적이니까 제가 더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신분도 강론 말씀에 성혈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기획부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5대 영성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일 때는 항상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외국에 성지순례 다녀도 거의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이 한복 입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복 입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냥 옷 입으면 편한데 그 희생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는 그 금지를 가지고 제가 한복을 계속 입은 거예요. 1986년 8월 15일도 한복을 입었어요. 윤료 씨는 이제 정장을 하고 아이들을 먼저 준비하고 쇼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아줌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막 손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얼마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파마 안 하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이만큼 긴 라면머리 있어요. 긴 머리로 이렇게 풀고 자다 왔으니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가서 숨었어요. 방에서 야구를 하냐 축구를 하냐 뭐 달리기를 하냐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분열의 마귀에 지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자매님한테 우리는 전혀 그렇게 다니지도 않았고 미사 가기 위해서 저는 한복을 입고 우리 아저씨는 양복 입고 아이들은 이렇게 소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전혀 우리 떠들지 않았다고 그래 5대 영성을 보장해서 정말 어떤 욕을 하고 때리더라도 사랑으로 대하자 했는데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마귀가 우리들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뭐야 마귀가 그랬다고 막 하면서 또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나를 쓰러뜨리라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 자매님의 그 욕을 사랑받은 셈치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아름답게 보완하자 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 되었다고 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 난리를 치는데 나가란 말이야. 이 아파트 당신들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응? 나가란 말이야. 빨리 나가란 말이야. 그렇게 방 안에서 운동하고 막 그러려면 어? 주택 가서 살란 말이야. 빨리 나가. 또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으니까 어서 가서 주무세요. 다음에 정말 조심할게요. 용서해 주시고 어서 가서 쉬세요. 우리도 빨리 성당 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조심하세요. 그 자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생맥 죽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생맥 죽지 마니까
저녁에 이제 장사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멘.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내려가더라고요. 오늘 영성을 제가 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생활기도 하니까 그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생활기도로 용서 청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러게 아줌마가 와서 막 그렇게 흩어지라고 했어도 그 사랑으로 다 녹아놨어요. 아멘 하니까 바로 가더라니까요. 오대 영성 다 들어가죠. 우리 오대 영성은 불가불리한 사랑입니다. 오대 영성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오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시청에서 산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미사 한 30분 전에 가서 성체조배하고 목주기도를 하니까 그날 일찍 서둘렀기 때문에 미사에도 안 늦었어요. 이제 딱 미사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늘 마음 아프셨죠? 거기는 개신교 신자거든요. 개신교 신자니까 더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마음 아프셨죠? 그날 마귀로부터 승리하셔서 기쁘셨죠? 그랬더니 사랑하는 나의 작은 영혼아, 오늘 내가 내 어머니의 대축일을 맞이하여 너무 기뻐하니까 마귀들은 뜻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여 널 괴롭혔지만 그러나 너는 잘 싸워주었구나. 마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너를 쓰러뜨려서 메시지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끊임없이 너를 괴롭힐지라도 매 순간 더욱더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보다 많은 자연분을 공급하여 성화의 길로 인도하기 바란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흠심하게 하려고 잘못 듣게 하고 또 잘못 보게 해요. 남녀 뽀뽀 안 했는데 뽀뽀하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음란죄를 저지르냐, 왜 뽀뽀하냐 그러면 안 했는데 하고 그것이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 말 잘 안 하잖아요. 갖고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요.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설악산에 가서 한 여자 거지 할아버지하고 사랑 나누고 왔는데 누구는 해장하고 나하고 둘이 손 딱 잡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먼지 나고 왔냐고. 그것도 세상 딴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함께 봉사했던 성령 봉사자들 경비까지 대줘갖고 네 사람을 데려갔거든요.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사람들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누구랑은 다 알아요. 공소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데려갔는데 완전히 군림해가지고 절두산에 가서도 오고 민매 가서도 밥을 먹는데 넷이 앉아가지고 율라야 뭐 가져와? 왜 반찬이 맛없냐? 물 가져와? 저는 그 전날 얼마나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그 다음날 그렇게 갔는데 저를 다 시킨 거예요. 뭐 맛없냐 했더니 온갖 투정을 다 부리고 그리고 설악산에 가서 거지가 있길래요. 다들 이렇게 동전을 탁탁 던져주는 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뭐 동전도 다 던져주면 더 많이 모이겠지만 어쩌다 한 사람씩 던져요. 근데 천 원짜리 걷어놔두면 누가 집어가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머니에다 넣어주고 할아버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사랑을 시청하고 했는데 그 봉사자들이 너희 내려오길래 우리 사랑 실천 좀 하고 가자고 했더니 윤리아나 사랑 제일 많이 하고 와. 냄새 난다. 먼저 가고 있는데 누구 회장님하고 수호자 지망생 방직을 하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누구 회장도 내 하면서 다 따라서 해. 그랬죠? 같이 그렇게 좋은 말 해주고 할아버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딱 내려가니까 별로 시간도 안 늦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막아줘. 외면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날 저녁 다음날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는 회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손 딱 잡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먼지 나고 왔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소 신자들한테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가라는 소도자 지망생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어도 함께 간 성령 봉사자들이 그렇게 계속
평생 끝까지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딱 성경책을 펼쳤는데 소경이 소경을 앞잡이 놓으면서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거기가 딱 나오세요. 성령 봉사자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맞지 맞지 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회장도 나오고 기도 주관하고 인솔을 했거든요. 나는 자기들한테 좀 보라가려고 해줬더니 나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눈먼맹인한테 뭘 보여줄 수 있으면 김어글이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름답게 봉헌하고 오대영성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시기 질판 것입니까?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봉헌했어요. 나는 전례도 못 하는데 오기선 신부님이 전례를 다 시키시는 거예요. 절투산에서 미사하는데 신부님 저 전례 못 해. 네가 해. 아멘. 못 하는데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연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기 질때 가지고 나를 그렇게 아주 욕보이게 만들고 한 거 그걸 아름답게 봉헌해야 돼요. 모든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봉헌할 수가 없어요. 정말 봉헌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이제 봉헌합시다. 언니 한 번은요 제가 성을 모시겠어요. 승합아파트 3층에 살잖아요. 근데 4층에서 엄청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가봤더니 콩콩 있죠? 콩콩콩콩 뛰고 콩콩이를 뛰고 또 자전거 있죠? 지금 방 같으면 여기 그 모서리도 없지 않은데 옛날에 이렇게 턱 있잖아요. 거기를 아주 자전거를 천천히 탄 것이 아니라 애들이 쌩이 타고 하고 쌩이 타고 오고 하니까 얼마나 세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얘들아 그런 운동은 밖에서 하면 안 될까? 생활의 기도를 봉헌했어요. 또 다시 그렇게 한다면 그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은 셈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은 셈치고 듣자. 제가 생활의 기도를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한 번도 소리가 안 나요. 네. 여러분 가서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아빠랑 엄마랑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콩콩이 타고 다니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잘한다고 오히려 박수 쳐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 어떻게 해? 혼자 산 것도 아닌데 세상에 딴 사람 생각 안 보고 이렇게 애들 콩콩이를 타게 하냐 자전거를 타게 하냐 했으면 나는 더 땄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영성을 분양하고 시작합시다. 아멘. 온 것을 내 탓으로 아멘. 아멘으로 봉헌하고 아멘. 사랑받은 셈치고 아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은 셈치고 아멘. 우리가 온전히 봉헌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 뒤로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봉헌하면 이렇게 다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 보인 것도 주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아멘. 제가 93년도인가 필리핀을 갔는데요. 서장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말을 잘 듣고 예뻐서요.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잘할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어떤 말을 해도 그럴 수 있을까? 에이 뭘 그래? 이러지 말고 가연의 말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근데 수산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자궁암이 걸렸어요. 이제 전부 온몸에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들하고 단 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여행사 가이드 하러 다녔어요. 가이드에서 병원 먹고 사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을 줄 알았으면 병원에 갔을 텐데 병원에 안 가고 계속해서 가이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하이를 되고 그러니까 병원 가면 이미 다 전이 돼버린 거예요. 어린 아이는 있고 자기 죽으면 가까운 집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텔라라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개신교 신자였는데 스텔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해요. 제가 그때 필리핀을 갔는데요. 마리아라는 자매가 영어를 좀 잘한다고 제 통역자를 해놨어요. 그 마리아라는 자매도 스텔라라는 자매도 가이드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나중에 성모님 책자를 가지고 다른 차를 타더라고요. 스텔라라는 자매는 아 한번 가볼까 하고 왔는데 어떤 자매가 내 차를 밀어 넣으더래요. 그래서 내 차를 탄 거예요. 그 자매가 개신교 신자님 저는 몰랐어요. 근데 자매님 이 차에 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정말 우연이 아닙니까? 예,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은 그대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날 아무래도 그 마리아 자매 포격이 제가 볼 때 천천해요. 그래서 자매님, 혹시 마리아 자매님이 통역하다가 못하면 자매님은 이쪽에 서서 같이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모르는 단어들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자매는 오른쪽에 서고 그 자매는 왼쪽에 서주십시오. 그런데 처음부터 마리아 자매는 아예 말을 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스텔라 자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바로 다음에 신추경님을 만나게 됐어요. 신추경 만나러 갈 때도 그 마리아 자매는 못하니까 완전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텔라 자매가 하게 된 거예요. 신추경님은 만나면 바로 기도에 다가가세요. 그래서 이제 간곡받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응답하더라고요. 근데 신추경님이 신장이 안 좋으셨어요. 그때 신장을 치유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추경 만날 수 있어요? 주경도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신추경님은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드신대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통역을 안 해도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눈물 흘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아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 운다고 절제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니 신장 치유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를 이제 소개를 시켰어요. 이 자매가 스텔라라는 자매인데 통역자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개신교 신자라고 했더니 아 내가 세례를 줄게요. 바로 아멘 했어요. 아멘. 세례를 받았는데요. 내일 모레 견진을 주겠습니다. 견진 주고 바로 혼배선사까지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잖아요. 아멘. 이 박수는 하나님한테 쳐드려야 돼요. 아멘. 제가 매일매일 메시지 두 번씩 전했어요. 근데 메시지 통역할라 막 준비해가지고 또 세례받을라 제가 또 대모거든요. 신주님이 나한테 대모사 주래요. 딴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나한테 책임지래요. 하고 저하고 거기 사람들도 또 대모 써줬어요. 그 대모가 교황청에 있는 필리핀 예사예요. 또 견진성사 받으려고 옷 준비하지 정신이 없잖아요. 일사천리로 신주님이 또 팔 때까지 해주시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요. 스텔라 아들 임신했을 때 넘어져서 꼬랑이 빠져버렸대요. 그런데 애기를 낳아서 보니까 심장이 늘렸고 심장이 안 자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가? 여기까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심장도 잘 안 자라고 갈비뼈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세상 애기 때 그랬더라고요. 갈비뼈도 안 자라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한 번에 그냥 다 나서 쏙 나왔어요. 심장이 원활하게 숨 쉬고 여기 갈비뼈가 제대로 되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남편이 필리핀 사람인데 총살당해서 죽고 두 번째 남자예요. 그런데 둘 아들 사이가 안 좋고 그랬어요. 아들도 둘 있는데 아들하고 엄청 안 좋았어요. 이렇게 당신을 부르신 분은 성문씨. 당신이 이 차에 타면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말할 때 우연찮게 우연하게 그렇게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 잘 사용만 하면 우리는 정말 큰 은총입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자매 혼배성사 받기 전에 그렇게 회개가 돼 저녁 내 울었답니다. 그동안에 상처받고 그 자기 앞에서 남편이 총살당한 그것도 상처고 모든 것이 상처였어요. 아주 저녁 내 울었는데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큰아들하고 말도 안 했는데 큰아들하고 아주 부둥켜안고 울고 자기 남편하고 부둥켜안고 울고 심장도 잘 안 자라는 그 아들 심장 나왔잖아요. 그 아들하고 안고 울고 세상에 아주 혼매선사 보기 전에 다 그렇게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박이에요. 이거는 천국 가는 대박이요.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대박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우리가 5대 은성을 무장해서 잘 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 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박이에요. 아멘. 너 또 대박 타가지고 아주 인생 망한 사람 많아요. 처음까지 대박은 뒤돌아서만 안 된다면 영합니다. 아멘. 저도 로또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저기 신고당해. 막 벌금이 천만 원 나와. 뭐가 얼마 나와. 800만 나와. 200만 나와. 300만 나와. 천만 원 나와. 2천만 원 나와. 예수님 딱 천만 원짜리만 하나 해주시죠. 율료씨 마이너스 통장 천만 원이라도 벌금 낸 거 하나가 좀 받게 해주십시오. 했는데요. 100원짜리 하나도 안 되죠. 우리는 로또 당첨되기 기다리지 말고요. 우리는 천국 가는 지름길 대박을 받은 거예요. 아멘.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대박이고 아멘. 대박 아니라고 생각하면 엄청 못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하고 사는 우리 수녀는 맨날 나는 대박 받았어. 대박 아멘. 받았어. 내가 나라를 하나 썼는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슨 복이야 무슨 복이야. 복이 온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축복이 내린 거죠. 아멘. 에이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 살고 있었다. 에이 하느님 이렇게 나는 복도 안 주신가 봐. 축복도 안 주신가 봐. 그 복을 주셨는데도 복을 받은지 모르니까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고통이어도 주님의 축복이요. 치유를 취해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스텔라 자매 이야기하다가 또 뺑 돌아가 버렸네. 그 스텔라 자매 본명은 스텔라로 했어요. 원래 스텔라니까 바꾼 것보다 본명을 스텔라로 해도 되겠더라고요. 신축의님이 스텔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와 견진과 혼배성사 받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시부섬에 가는데 그 센자매를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센자매가 자궁암이 걸렸는데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돼버렸다고. 근데 그 자매가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선자매가 이 스텔라 자매한테 아들을 부탁해 놓은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내 아들을 좀 책임져 달라. 네가 양육해서 네가 키워달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부섬을 따라왔어요. 이제 시부섬도 크니까 추기경님이 계셔요. 마닐라에도 신추경님이 계시고. 근데 그 시부섬에서 여러 군데 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미사 끝에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항상 미사하고 메시지 전달하고 치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밤이죠. 갑자기 막 아래서 쿵쿵쿵쿵쿵쿵 하얀이 막 사정없이 되니까 이제 난 죽을라 맞다 죽을 때 됐나 보다. 빨리 마닐라로 가서 시부섬에서 마닐라로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 못 보니까 어떻게라도 마닐라로 가겠다. 그래서 아들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겠다. 근데 어떻게 가는 거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텔라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수장이 지금 하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들 한 번 더 보고 죽으려고 죽을 때 됐나 보다고 간다 간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만나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죽은 자들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 응? 모든 거 다 맡겨라. 그렇게 했는데 아멘을 응답했어요. 그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90년도에 저 피츠버그 갔을 때 뉴욕을 갔었거든요. 뉴욕 갔을 때 뉴욕에서도 계속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거기서 짐을 챙기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뉴욕이라고 해도 엄청 커요. 한국은 한국 전체 해봤자 적지만 근데 강원도에서 여기 온 것보다 더 멀어요. 근데 뉴욕에서 무럭무럭 찾아온 것이 하루 종일 걸려 밤중에서 온 거예요. 윤료대장이라고 나하고 둘이 짐을 챙기고 있는데 왔어요. 내일 새벽 4시에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새벽 한 12시 다 돼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복으로 사용하시라고 생각하실 때는 우리는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아멘. 미국에는 집이 아주 잘생겼어요. 위층이 이만큼 있는데 저 지하실이 아니고 이만큼밖에 내려가지 않아서 또 거기도 거실 있고 방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밖에도 화장실도 있고 거기도 제대로 다 꾸며져서 성범상 다 모셔져 있고. 근데 제가 화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 방 화장실로 가야 맞잖아요. 근데 방 화장실이라도 밖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 내가 화장실 왜 여기 나왔지? 아, 바로 받아들여야 돼. 이분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내가 화장실 가려면 그 방 안에 화장실 있는데 왜 그걸 나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고 내가 나몰라라고 들어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묵전밭을 파야 돼요. 지금은 너무 고통받으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지만은 신자들도 아닌데 뭐 좀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암을 좀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금방 시간인가 보죠. 그분이 완전히 말기 위기암인데 말기암은 거의 다 절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갔는데 세상에 집에 가자마자 아주 막 심탕 냄새 펄펄 난 것이 목에서 막 다 뽑아져 나온 거예요. 그 사람도 아 이제 나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 기도라도 받고 죽으니까 내가 더 낫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다 뭐 주워갖고 싹 병원을 갖고 갔어요. 갔더니 아니 무슨 암덩어리를 갖고 다니냐고. 아멘. 네. 암싸움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시는요 암 거기다 놔두고 손으로 딱 꽂혀서 그냥 성령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가만히 나도 모르게 나서 버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진짜 수술해서 몸을 막 울고 있어요. 그 전에 성모님 집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떤 성령 운동하는 자매님이 막 성수를 뿌리면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매님 그냥 계세요. 지금 성령으로 수술하고 계십니다. 분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막 아파서 울고 있는데 나자렛에서 그래서 명령하다면 내가 마이 걸리는가? 큰일 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수술 받고 있습니다. 수술 받았어요. 그렇게 아프게 수술 받았어요.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내가 병원에서 도저히 못 나 퇴원하라고 퇴원 안 하고 다리만 올려놓고 있다가 놔주러 왔어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게 성경을 수술했어요. 예수님께서 수술 한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예요. 입김을 불어넣어서 수술도 해주시고 그 전에 우리 장신부님 신장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신부님 신장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옆에 이제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분이 온 거예요. 신부님 손을 엄마 손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 손을 본 적도 없고 근데 내 손보다 큰 남자 손이 내 손을 왜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손을 올리셨나? 왜 신부님이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엄마 손을 위에다 올려놨을까? 그 신부님이 신부님이라고 그 강국의 주인이라고 했나? 막 그랬는데 신부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셨거든요.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위에 예수님 손은 내가 몰라.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주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신부님 신장병이 싹 치유되고 전부터 저는 그랬어요. 예루살렘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저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그러겠지. 저는 제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도구로 저를 택하셨으니까 손 얹어서도 해주시고 제 입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불어넣어서 해주시고 입김 제가 불어도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김으로 불어넣어 주십시오. 뽀뽀뽀도 그냥 제가 뽀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뽀뽀해 주세요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성모님께서 외국에서도 그랬고 인천에서도 그랬고 나주에서도 그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모님도 똑같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딱 멈추면 성모님도 딱 멈추시고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믿고 아멘을 응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산자에게 내가 그러게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내가 가기 전에 죽으면 어쩔까? 이게 걱정하면 나서 줬다가도 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온전히 믿고 아멘. 제가 다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펑펑 울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회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멘. 가장 좋은 약이 회개잖아요. 아멘. 영혼 육신을 치유시키는 가장 좋은 약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죠? 네. 우리 마리아 본방도 시키면 잘 아시죠?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바로 병원을 검사를 봤더니 아무 이상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오늘 모두 영원 육신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묵상하시도록 합시다. 2002년 8월 15일 예수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불림받은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어서 잠에서 깨어나 나와 내 어머니가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보여준 징표들을 통한 측량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사랑에 응답하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낭비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생활의 기도로서 아름답게 봉헌하기 바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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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8월 15일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도가 되게 하여 양성받은 내 아들 딸들아, 아멘. 오늘 너에게 나의 자비와 사랑의 빛을 내린다. 아멘. 가장 혹심한 분열의 시기니 때 사탄은 이 세상에 불이 내려지길 바라기에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하여 최고의 발악으로 세상을 쓰러뜨려가지만 나의 군사인 너에게 전쟁에서 입을 갑옷을 마련하여 줄 것이며 내 방패로 가려줄 것이니 더 큰 신의심을 가지고 나를 따라 순교의 정신으로 용감 무쌍하게 싸워 충성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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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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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리아 본방에 탔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요즘에도 전쟁 어떨까 막 걱정하는데 작년에 나중에 열심히 다니시고 나중에 도움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쟁 난다고 가연에 따라 미국까지 갔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더니 몇 월달 되면 괜찮아지면 그때 넘어오더니 지금 어쩐지 몰라요. 나도 술래까지도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일본에도 여러 가지로 막 일 있을 때 연락해보면 술래 다니는 곳에는 다 괜찮더라고요. 그죠? 중국에도 되게 막 난리 났을 때도 또 괜찮고 또 이번에 청주에서도 얼마나 난리 났어요. 우리 회장님한테 청주 우리 술래자들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나 옆에 들었어요. 근데 순례자들 괜찮았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나도 순례 열심히 다니셨던 분.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는데 거기는 살아갖고 목기부 사고 감사로 왔다는 이야기 들었죠. 네, 여러분 나주에서 발현하시고 현존하시는 우리 주님과 성모님께서 무한한 사랑의 역사를 내리시는데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우리 수신부님 성현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성혈을 찍었는데 맥박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맥박이 우리 맥박하고 틀리게 뛰어요. 우리 맥박하고 똑같이 뛴다면 우리 맥박일까 봐서 틀리게 뛰어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해봤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똑같질 않아요. 그리고 성모님도 맥박을 만져봤는데요. 성모님도 막 울고 흥분하실 때는 맥박이 103번까지 뛰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실 때는 72번 뛰셔요. 그리고 54번도 뛰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요. 고통받으실 때는 그냥 미맥도 뛰시다가 그냥 맥이 또 세게 뛰시다가 예수님도 6월 11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성혈을 온전히 쏟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성혈이 딱 움직이셔요. 이렇게 성혈을 찍었는데요. 세상에 성혈이 팍팍팍팍 튀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에 잡혔어요.
이렇게 나주에서 천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인준 안 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인준 빨리 나서 온 세상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아주 완악한 분열의 마귀들이 아주 극성을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 깨어서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이 구원 받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5대 연속으로 무장하고 시청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웠던 사람 다 데리고 주님 성모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봉헌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부터 봉헌할 수 있도록 온전히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5대 영성으로 무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샘치고 살지도 못하고 아멘을 응답하지 못하고 아름답게 봉헌하지 못하고 생활기도를 못 바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 고위 성직자들이 잘못되고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신부님들 뿐만이 아니라 나주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신부님들 하루빨리 성모님을 외치고 나설 수 있는 놀라운 원천도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많은 영혼들이 신부님들까지도 진정으로 성체를 예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하루빨리 나주 성모님 인정받아 온 세상 자녀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체를 바로 예수님으로 받아 모실 수 있는 아멘. 놀라운 은총 허락해 주시고 아멘. 많은 영혼들이 내게 은총으로 천국 가게 하소서. 모든 세상 속에 내 영혼 방황했네. 죄 중에 태어나서 주 모르고 살아왔네. 아무것도는 내 두 눈을 주여 뜨게 하옵소서. 아픈 내 영혼을 주여 낫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주소서.
아멘.